안녕하십니까. 김정옥 엘빈 건강TV 방문하심을 환영합니다. 맛있는 완두콩 조림 만들어 볼까요? 너무 맛있어가지고요. 제가 몇 숟가락 막 담기 전에 먹었는데요. 정말 맛있습니다. 완두콩 조림. 끓는 물에 소금 한 반스푼 정도 넣고 삶아주세요. 약 4분 정도 삶아서 바로 물을 따라냅니다. 저렇게 소금이 거의 녹으면 넣고 삶으면 돼요. 근데 이 완두콩이 많이 사셔가지고 까가지고 냉동실에 얼려놓고 드셔도 1년 내에 먹을 수 있어요. 한 주먹씩 얼려서 그렇게 활용하시면 좋습니다. 근데 냉장고에 넣어놓고 오래되면 싹이 납니다. 싹이. 그래서 한 2, 3일 먹을 거는 이제 밥에다 넣어 먹을 때도 그냥 냉장고에 넣어도 되는데 좀더 오래가는 거는 냉동실에 꼭 얼려서 드시면 좋답니다. 이렇게 다시 냄비에다가 부어가지고 양념을 간장이랑 마늘이랑 또 이제 미림이나 소주 있는 거 넣으시면 돼요. 근데 이때 간장을 너무 많이 넣으면 새카마니까 간장 좀 넣고 소금을 좀 넣어가지고 하시면 덜 새카마죠. 그래서 저렇게 볶아줍니다. 그래가지고 이제 뭐 이거는 오래 안 볶아도 되죠. 생 거고 그리고 아까 삶았잖아요. 그래서 살짝 한 3, 4분 정도 이렇게 볶으면서 볶아주고 다 되면 고추 뭐안 넣어도 돼요. 그치만 좀 색깔도 내고 좀 얼큰한 맛도 있으면 저는 좋으니까 넣어서 했습니다. 좋게 해가지고 이제 간을 보시고 하는데 물엿을 넣고 하시면 또더 맛있겠죠? 근데 맛있다. 안 넣고 했는데도 너무 맛있어요. 기가 막히게 맛있습니다. 그런데 한 스푼 정도 넣으세요, 여러분은. 가능하면 저는 이제 단 것을 안 넣고 해보려고 노력을 하거든요. 근데 장아찌 할 때는 설탕이 또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설탕 넣는데 정말 맛있더라고요. 당연히 달콤하면 더 맛있죠. 그리고 제가 바로 앞전에 완두콩 장아찌 레시피에 물엿을 뭐 넣고 싶은 분들하고 있는데 제가 착각을 하고 밑에 써놨어요. 이해해 주세요. 용서하세요. 제가 이제 밑에 더보기에 써놨는데 레시피도 아래 더보기에 참고하시면 좋아요. 완두콩 장아찌도 기가 막히게 맛있습니다. 건강에 좋은 완두콩, 관절염에 또 굉장히 좋대요. 관절염증도 제거해주고 임산부는 필수로 매일같이 먹어야 할 최고의 고급 건강식품입니다. 건강음식. 우리도 매일 드시면 좋지만 감당이 안 되면 어쩔 수 없죠. 근데 나오는 철에는 좀 꾸준히 먹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. 좋아요, 구독은 사랑입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